안녕하세요, Fly 송쌤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한달 정도 영상을 안 올린 지한 달이 된것 같아요. 제가 요즘 드론 책도 쓰고 있고, 또 이제 교육부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이랑 좀 공사가 다 망해서 영상을 거의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지금 리뷰를 하려고 막 알리랑 이런 데서 여기저기 사놓은 제품들이 너무 많이 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빨리빨리 하나씩 찍어서 좀 올리고 좀 해야 될것 같아서 네,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벨 206이라는 헬리콥터 제품이고, 실제 헬기에 이제 33대 1 스케일로 만들어 놓은 RC에라라는 회사에서 만든 헬기입니다. 제가 이제 헬기에 관심을 좀 갖게 된게 원래도 헬기가 한두대 정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아카데미에서 30년 된 헬기 리뷰를 하나 했잖아요. 그거 날리면서 또 헬기가 옛날에는 되게 날리기가 어려웠는데 요즘 나오는 헬기들은 또 이렇게 드론처럼 날리기가 좀 쉽게 나오더라고요. 헬기가 원래는 또 이제 드론보다 헬기가 좀 제맛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 드론 시작했을 때도 진짜 커다란 뭐 사람, 거의 뭐 사람 몸통보다 긴 블레이드를 달고 고개 비행하는 그런 RC 헬기 하시는 분들이 모임에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아, 진짜 대단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쌓이고 쌓여서 저도 이제 헬기에 좀 관심을 갖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기도 지금 뭐한 대씩 주문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몇대올것 같아요. 긴말 않고 바로 시작할게요. 요거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벨 206이라는 헬기고요. 파랑색이랑 빨강색 두 가지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헬기가 되게 디자인이 예쁘죠? 빨간 색깔이 더 예쁜 것 같아서 빨강으로 했는데 파랑이 또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이벨 206이라는 요 헬기는 자이로로 자동으로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헬기입니다. 자, 포장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 여기 뒷면을 보니까 RC ERA라는 여기 이제 구입한 홈페이지 사이트에 되게 많은 헬기들을 이렇게 팔고 있다고 써있네요. 근데 여기 밑에는 까만 색깔인 아직 안 나온 건가? 요거만 봤을 때는 요거랑 요거 왠지 좀 탐나네요. 제가 헬기에 대해서는 막 엄청 잘 알지는 못해서 뭐 드론이나 이런 것만큼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옛날에 프라모델을 좀 했어가지고 헬기나 전투기 같은 거는 좀 만들어 봤었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좀 군용 헬기? 군용 전투기? 이런 거에 좀 관심이, 그런 전함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를 열었고요. 자,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고 이렇게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알리나 이런 데서 시켜도 이 박스가 그래도 꽤나 안전하게 잘 오더라고요. 동봉된 것들을 보면은요, 일단은 C타입, USB C타입 케이블이 하나 있고, 요거는 이제 나사 풀수 있는 렌치가 하나 있네요. 요거는 잘 챙겨놔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헬기 본체가 있습니다. 빨간 색과 흰 색깔로 이렇게 예쁘게 컬러가 돼 있고, LA Fire Department. 아, LA 소방 헬기네요. 요거 소방용 헬기였어요. 어쩐지 Danger. 약간 요런 디테일이 좀 예쁜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이런 드론들은 대부분 어떤 스케일이 다 그냥 드론 자체가 1대1인 건데, 이런 헬기나 비행기들은 실제 헬리콥터나 비행기를 가지고 이렇게 축소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들을 보는 그런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헬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예쁘죠. 예뻐서 사실 그냥 요거 장식장에다가 전시를 하려고 산 거긴 하거든요. 제 드론 장식장에 드론이랑 뭐 RC카랑 이런 것들도 모으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장식장에도 좀 두려고 같이 이제 예쁜 것들 좀 골라봤습니다. 여기 앞에 LED 불빛도 들어옵니다. 불빛도 들어오고, 역시 헬기 하면은 딱 이렇게 잠자리처럼 생긴 요게 또 찐이죠. 자, 블레이드도 아주 좋습니다. 이게 요 헬기에서 블레이드가 돌면서 발생하는 그런 회전 토크에 대해서 이걸 상쇄해주는 또 반토크 블레이드가 여기 또 돌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락을 대비해서 이렇게 날개도 여분의 날개가 있습니다. 여분의 날개 있고요.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배터리인가? 근데 왜 여기가 비어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종기입니다. 조종기이고 텐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조종기 버튼을 좀 살펴보면은 뭐 RCL라는 브랜드, 여기 안테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2, 3, 여기는 스피드 조절하는 거죠. 이제 스피드니까 헬기의 피치 각을 이렇게 해서 좀 더 빠르게 날 수 있는 스피드 조절 각이 있고요. 여기는 랜드랑 테이크오프, 원터치로 랜딩과 이륙 착륙이 그러니까 되는 거죠. 원터치 이착륙이 됩니다. 요거는 조종기 켜고 끄는 거,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오랜만에 보는 트리밍 버튼입니다. 보통 완구형 드론들에는 웬만하면 다 트리밍 버튼이 있죠. 그래서 사실 얘는 헬기인데 뭐 드론도 그렇고 이 드론이 자이로가 틀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기타 이유로 한쪽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뭐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뭐 오른쪽 왼쪽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버링 상태에서 드론이 뭐 한쪽으로 흐른다. 그때 이런 식으로 트리밍 버튼을 이용해서 트리밍을 맞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흐를 때는 왼쪽으로 이렇게 맞춰주고 왼쪽으로 흐를 때는 오른쪽, 앞으로 흐르면은 아래쪽 이런 식으로 트리밍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통 여기 조종기 RC 조종기 여기는 뭐 화면이 들어가는데 사실 얘는 화면이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로 마감 처리를 해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배터리가 하나 딱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입한 거는 배터리 하나짜리 패키지인데 여기 배터리 3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요. 배터리를 여기가 어디 갔어? 여기 있다. C타입으로 충전을 해서 이렇게 끼워서 넣는 거죠. 그리고 전원을 이렇게 ON 해주면은 저 사실 약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LED 불빛이 들어옵니다. 잠깐 조종기에 전원을 넣고 한번 테스트 비행을 한번만 해보겠습니다. 네, 짧게나마 충전을 좀 했고요. 배터리도 넣었습니다. 아, 집에 AA 건전지가 없어가지고 쓰던 거 막 때우고 난리 났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원을 켜고, 아, 얘도 근데 요렇게 놔야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조종기를 켜고, 네, 바인딩 역시 위아래 국룰입니다. 국룰 이렇게 하고 시동을 걸 때는 요렇게 걸겠죠. 또는 뭐 원터치 이착륙으로 걸 텐데 한번 네, 난리가 났어요. 아, 이 헬기는 또 요런 맛이 있네요. 춤추는 것 같은데? 이렇게 놓고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네.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 걸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로틀을 올려주면은 뜹니다. 네. 조금 더 띄워볼게요. 오, 근데 소음이 생각보다 없다. 잠시만요. 어우, 잠시만. 지금, 약간 앞으로 흐르네요. 네, 일단은 착륙. 네, 약간 앞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초기화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초기화 됐고요. 다시. 이륙. 오케이. 네. 지금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그래도 좀 흐르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흐르니까 마음 놓고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지금 오른손으로 이렇게 조정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예뻐요. 요게 일단 예쁩니다. 요거 이렇게 빨갛게 테두리가 보이는 것도 이쁘고, 트리밍을 조금 해볼게요. 네, 트리밍을 좀 맞췄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케이. 됐다. 얼추 됐어요, 이제.
네, 자, 굉장히 이런 모습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소리가 되게 작다. 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너무 무서워. 저도 이렇게 좀 타고 싶은데, 어, 네, 이런, 이렇게 나네요. 예뻐, 예뻐. 이거 불 꺼도 예쁠 것 같은데? 불 한번 꺼볼게요. 오, 이렇게. 오. 오, 무서워, 무서워. 지금 제가 한 손으로 계속 조종하고 있어요. 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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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네, 한 손으로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아, 근데 확실히 안정적으로 날긴 한다. 일단 내려볼게요. 오, 아우, 좋아요. 네, 첫 비행을 해봤는데, 한번 부딪혔습니다. 근데 부딪혔는데 하나도 티가 안 나네요. 이거 플라스틱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여기 어디랑 한번 박았거든요. 어? 아,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나의 아 이런 이 못된 것. 네, 아, 제 매빅3 프로랑 부딪혔네요. 이 녀석이. 짐벌 커버를 해놨었기에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 지금 첫 비행을 해봤는데, 일단은 예쁩니다. 네, 아, 이 예쁜 거는 진짜 이쁘네요. 네, 진짜로 이쁘고, 지금 호버링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실내에서 좀 흐르는데, 제가 트리밍 초기화를 해봤는데도 좀 흘렀고, 트림을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한 손으로 조종기를 들고는 이걸 조금 맞추기가 어렵다, 어렵다는 거. 그래서 아마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거 카메라 끄고 수평 트리밍을 좀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야외에서도 좀 날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행이 정말 안정적으로 쉽습니다. 그니까 저는 헬기라고 해서 옛날에 헬기는 진짜 어려웠거든요. 이런 삼축 헬기 이런 거 해보면은 막 날아다니고 되게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어, 조종 난이도는 쉽습니다. 그냥 뭐 일반적인 뭐 이런 완구 드론 있잖아요. 이런 완구 드론 날리듯이 날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쉬운 것 같고, 그리고 예뻐요. 일단 예쁜 거는 너무 어쩔 수 없네. 이 프로펠러가 돌면서 빨간색 테두리가 생기는 게 그 뭐지? 캡틴 아메리카? 그 방패 같은 느낌이라 너무 예쁘네요. 요거는 어디에다 놔야 되냐면 여기다가 놓을 겁니다. 여기다가 전원 끄고 놔야지. 네, 여기다가 이렇게 놓을 겁니다. 어, 요 밑에가 원래 네오 자리인데, 네오는 제가 차에다 두고 다녀가지고, 여기 떠났어요. 지금 아바타도 저렇게 잘 있고. 아, 제가 빨리빨리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돼요. 얘도 알리 세일할 때 사놓고 한 번도 못 쓰고 있는 카약 그건데, 얘도 지금 근데, 얘는, 하, 거의 막 1년 된 것 같은데. 지금 택배들이 막 많이 오고 있으니까, 자, 얼른 리뷰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해 주셨던 30년 된 아파치 헬기. 네, 아직도 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아카데미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저는 기다릴 겁니다. 아카데미에서. 어, 벨 206C138 헬리콥터 리뷰였습니다. 어, 다음에는 또 야외에서도 한번 날려보고 재밌게 날려볼게요. 아, 진짜 너무 이쁘다, 진짜.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